쇼쇼쇼 쏘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시입니다. 제가 이걸 샀는데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괴물 젤리? 이렇게 막 괴물처럼 생긴 젤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도저히 뭐라고 써있는지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 야, 여러분 잘못 샀어요. 이거는 뭐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틀이네요, 틀. 그래도 너무 아쉬우니까 제가 예전에 쓰던 가루 젤라틴이 있거든요. 한번 이걸로 이 틀에다가 부어서 괴물 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틀인데, 오, 이야, 여기다가 양쪽에다 붓고 덮은 다음에 이거를 딱 껴서 고정을 시키면은 이 모양대로 고릴라 괴물 젤리가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왕지렁이? 왕지렁이랑 무슨 열매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액체를 넣고, 이거는 집게, 이거는 젓는 거. 근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바로 만들어 볼게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 왔고요. 젤리의 색과 맛을 내기 위해서 콜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콜라 일단. 이거 먹어. 감자 네, 이렇게 콜라와 젤라틴 가루를 섞었고요. 이제 이걸 전자레인지에 녹여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자레인지로 녹여왔는데요, 이게 너무 조그매가지고 이 큰 계량 컵을 이용해 주겠습니다. 콜라는 미리 데워왔습니다. 여기 다 넣어줄게요. 다시 그냥 남은 젤라틴 가루도 다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먼저 이 고릴라 같은 괴물부터. 자, 이번엔 괴물 지렁이. 이제 이 틀들에 부은 젤리를 조금만 붙여준 다음에 이거를 서로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굳을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한쪽 부분만 냉장고에 굳히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냉장고에서 굳혀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짝하고 합체를 시켜줄게요. 자, 이제 냉장고에서 또 이대로 굳혀주면 완성입니다. 짠! 다 굳었습니다. 와, 진짜 가루 젤라틴이라도 제가 있어서 다행이었지, 이것마저 없었으면 그냥 이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없는 영상이 될 뻔했네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과연 괴물 젤리가 완성이 됐을지. 오픈해보겠습니다. 우와. 오! 우와, 신기하다.
와. 여러분들 이렇게 틀에 젤리가 완성됐어요. 3D에요, 3D. 제가 한번 빼볼게요. 와. 괴물 머리. 손. 몸통. 또 팔. 마지막. 먼저 이 괴물을 합체시켜 볼게요. 먼저 몸통에 이 머리를 껴줍니다. 그 다음에 팔. 오, 야. 야, 안 붙는다. 이번에 괴물 지렁이. 와. 야, 머리가 잘렸다. 짠. 지렁이 입. 오, 열매. 아, 예쁘다. 이파리. 오. 여러분, 지렁이 입이 생겼습니다. 와우. 여러분, 이렇게 괴물 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들다가 다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아쉬운 게 팔이 4개가 이렇게 붙이는 건데 안 붙어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가 잘 안 붙습니다. 이 괴물 지렁이. 얘는 입도 있어요. 아, 그 다음에는 열매. 아마 이 이파리는 아까 열매랑 세트인 것 같아요. 자, 과연 맛은 어떤지 한번 맛볼게요. 열매부터. 네, 맛은 솔직히 없어요. 그냥 콜라에 젤라틴을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네, 맛은 없습니다. 자, 이번엔 다 분리된 이 괴물. 괴물 머리부터 먹어볼게요. 몸통! 다리! 팔! 그래도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자, 이번엔 이 괴물 지렁이한테 이파리를 먹여볼게요. 자, 벌려봐. 냠냠냠냠냠냠냠. 이파리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하지 않게 잘 모르고 산 이 젤리 틀로 그래도 젤리를 만들어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모양이 잘 나오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다른 거 또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진짜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안녕!